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낮에는 좀 덥고 아침과 저녁은 좀 쌀쌀한 날씨예요. 요때 뭘 입을까라고 사람들이 고민들을 많이 해요. 요때는 약간의 가벼운 잠바 아니면은 가벼운 자켓 정도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디자인. 요런 디자인을 살짝 입어주시면, 코디하기도 편해요. 밑으로 청바지를 입어도 되고, 뭐, 면바지를 입어도 되고, 어떤 바지를 입어도 요런 디자인에는 잘 어울려요. 약간의 버버리 느낌을 좀 가미돼 있어요. 뒷판에 보면 이렇게 날개가 있어서 조금은 버버리 같은 느낌이 가미돼 있는 디자인. 요런 거 오늘 해보려고 해요. 그럼 디자인을 잠깐 살펴볼게요. 앞에 부분에는 노치드 카라로 돼 있고 더블 여밈으로 돼 있어요. 더블 여밈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프솔 주머니 양쪽 옆으로 웨이프솔 주머니 돼 있고요. 자, 밑에 부분에는 그 밴드식으로 돼 있어요. 밴드식으로 이렇게 5cm 간격으로 밴드로 돼 있고 소매는 레글런 소매를 사용을 했어요. 레글런 소매를 사용해가지고 레글런 소매가 동양인 체형에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어깨가 약간 처진 우리 동양인 어깨에는 레글런 소매가 잘 어울리기 오늘은 레글런 소매를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서양 체형들은 어깨가 올라갔기 때문에 레글런보다는 그냥 정장이 더 잘 어울리는데 동양적인 한국 체형에는 레글런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한복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자, 뒷부분에 가서는 카라를 넓게 하면서 날개를 하나 넣었어요. 날개를 하나 넣었고 까는 핏은 박스 핏보다 조금 커요. 약간의 넉넉함. 더블 여밈이다 보니까 내가 품을 조금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조금 있어요. 그럼 님빠 만드는 거는 겁나 어려 보이는데 레글런에다가 노치드에다 와우 나는 패턴 포기.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좀 도전해 볼 만한 오늘은 디자인을 가져왔고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림빠 패턴 림빠 영상은 초보자들이 절대 볼 수 없는 거 자 실력 있는 사람들만 보는 영상이야 라고 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저도 4년 5년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초반에 진짜 뭐 초보자들 위해서 뭐 직선 밖에서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그때서부터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실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실력이 남들 영상보다는 조금 실력이 있는 영상들을 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만간 옷 만들기 정석 2편에서는 기초 봉제를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그 영상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지금부터 이제 난이도 있는 요 패턴 레글런 노치드 더블 자켓을 한번 패턴을 떠볼게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우리 노치드 더블 레글런 자켓 패턴 떠볼게요. 자, 먼저 1번 기장을 놓을 거예요. 기장을 놓을 건데 기장을 골반까지 오는 52에서 53 정도 놔볼게요. 자, 기장을 놓았어요. 기장을 놓은 다음에 우리 자 원형 패턴을 가지고 와서 뒷판 원형을 맞춰주 뒷목점에 맞춰서 카피. 자, 뒷목점에 카피를 해놔 주시고요. 자, 허리선 체크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품을 나갈 건데 품은 자기 원형에서 한 4cm 정도 나갈게요. 레글런이라서 좀 품을 좀 넉넉한 박스보다 조금 큰 4cm 정도 나간 다음에 살짝 직선을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레글런을 뜰 건데 레글런을 여러분들 많이 봤죠. 자, 그래도 오늘 한번 또 떠볼게요. 직선으로 이제 연결하세요. 자, 직선 연결하고 어깨점에서 자 8cm 나가고 2.5cm 내려주고 8cm 나가고 2.5cm 내려준 점과 어깨점에서 1cm 올라간 점과 연결. 자,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산 요 끝이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여기 부분 아까 우리 여기서부터 4cm 나갔죠. 자, 4cm 품을 나가면은 뭐라고 그랬죠? 그쵸. 어깨로 갈 때는 반만 내려주고 4cm 나가고 3cm를 내려줘라. 그래서 3cm를 내릴 거예요. 70% 정도 내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소매를 이렇게 살짝 그려놓을게요. 소매를 반만 그려놔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동이에요. 진동을 체크했더니 25가 됐네요. 25에서 8cm를 빼면 산이에요. 산은 진동 빼기 8cm. 그러면은 18,
17인가요? 17, 25에서 그러니까 17cm 정도가 되네. 17이 산이 돼요. 여기가 산이에요. 여기가 진동백이 8cm를 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산을 놓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이에요. 레글런은 몸판 안에 소매를 같이 뜨는 걸 레글런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소매가 이렇게 지금 진동을 그렸죠. 그럼 똑같은 곡으로 여기랑 만나게끔 이렇게 굴려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랑 두 개 만나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체크. 여기까지 길이를 딱 체크를 제가 했더니 9cm. 그럼 여기도 9cm를 체크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9cm 체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직선으로 소매 기장을 딱 내려주신 다음에 소매를 이렇게 직각을 맞춰서 그려주시고, 자, 얼마나? 15cm 정도 그려줄게요. 15cm 정도 소매통을 놓고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진동 그려주셨고, 3등분 한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등분이랑 곡자를 써서 여기 크로스 되는 애랑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요선 없어요. 레글런이 이렇게. 자, 레글런인데 우리 프리센스 라인 하나 여기다가 넣을게요. 왜? 너무 밑으로 갔을 때 너무 넉넉한 것보다 안으로 살짝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밑에 부분에 5cm 밴드 올라갈 거고요. 여기 5cm 밴드 올라갈 거고 여기에다가 프리센스 라인을 하나 넣을게요. 자, 요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부분에다가 반 정도 딱 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밑에 가서 조금 좁아지게끔 2cm 정도 다트를 하나 잡을게요. 자, 2cm 정도. 자, 허리는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프리센스 라인으로 우리 옆에를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프리센스 라인을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프리센스 라인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여기 부분에는 이렇게 다트를 그려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뒷판은 끝. 어렵나요? 자, 천천히 한번 영상 보시면서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놓았는데 제가 항상 이 소매가 레글러는 앞으로 가면서 똑바로 오는 것보다 앞으로 이렇게 휘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기 부분 2cm를 앞으로 오게끔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앞판을 2cm 칠 건데 요 선이 아니라 요 선으로 2cm 앞으로 이렇게 오게끔 하기 위해서 뒤를 더 크게 하고 앞을 쳐줄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앞판 떠볼게요. 뒷판을 놓고 할 건데 앞에 부분에 좀 넉넉하게 뜰게요. 더블 연밈이니까 이렇게 해서 놓고, 자, 중심선 카피, 허리선 카피, 밑단 카피. 자, 더블 연밈인데 반 더블이라고 해서 5cm만 들어갈 거예요. 5cm만 더블 연밈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판을 가지고 와서 허리에다가 맞춰서 줄게요. 앞판 옆에 MP 다트, MP 요 다트 잡을 거기 때문에 허리선에 맞춰서 카피.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신 다음에, 자, 요거 잘 보세요. 여기 요 점이 지금 앞점이 있죠. 뒷점인 여기랑 한 0.5 정도 차이 나니까 여기를 쫙 올려서 맞춰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올리기 전에 밑에랑 딱 맞춰 놓은 다음에 옆선은 다 똑같이 카피를 하세요, 여러분. 옆선은 다 카피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요 뒷판이랑 틀린 0.5를 살짝 올려서 맞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깨 여기 부분을 똑같이 카피를 할게요. 자, 여기도 똑같이 2cm 옮기기 전에 있는 원형 원래에 있던 데를 카피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고 여기 진동선도 카피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소매
암홀 이렇게 자 여기랑 어깨랑 암홀을 먼저 그려주시고 얘도 이렇게 넘겨서 다시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만가요 볼게요 9cm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cm 이렇게 했더니 자 뒷판하고 한 1.5cm 정도 차이 나요 그럼 평행하게끔 1.5cm를 그려주세요 뒷판이랑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옆판이나 자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아까 우리가 뒷판에서 2cm 키웠으니까 앞판은 2cm를 줄일 거예요 이렇게 곡자를 써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짝 줄여줄게요 이렇게 줄여주면 곡선이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게끔 이렇게 선을 여기로 2cm 이동 뒷판을 쳐서 앞판에다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우리 자 요번에 했는데 노치드 카라 한번 해볼게요 자 A점 여기 A점에서 2.5cm 나가서 허리랑 연결 똑바로 평행하게 내린 다음에 5cm 정도 내려서 사선으로 그려주고 여기 꼭 여기 직선으로 갔단다고 여기가 13cm 만나는데 체크 다음에 곡자를 써서 요렇게 한 번에 요렇게 요 자를 자 쓰는 걸 잘 보세요 요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cm 정도의 트임 하나 여기까지가 카라가 들어갈 거니까요 여기서부터 놓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요 밑에 부분 노치도 보면 여기 부분을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얘도 11cm 가서 체크 자 A점에서 0.5 안으로 들어가서 곡자를 써서 연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7cm 정도 뒷목 나가고요 여기서부터 직각 맞춰서 쭉 가서 얼마 10 뒷목 12cm 여기 12cm 가서 직각 맞추신 다음에 얘랑 연결 자, 그 다음 끝에를 살짝 굴려서 봉제를 했어요. 자, 요렇게 뜨면 노치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일단 노치드 어려워 하시는 것 같죠? 자, 요런 식으로 뜨시면 돼요. 이렇게 뜨고, 여기도 중간에 허리에도 다트 하나 잡을게요. 자, 가운데다가 딱 체크 하나 하시고요. 가운데 하나 체크하셔서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자, 요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1cm 가서 체크해 주시고 프리센스 라인으로 이렇게 자 유장 여기서부터 25cm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놓고 곡자를 이렇게 한번 두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레글런하고 여기하고 만날 거예요 요거 먼저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한번 그리고 얘도 자연스럽게끔 가고 싶은 데랑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밑에 부분에 다트 체크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주머니 하나 옆에 부분에다가 자 여기를 끊어질 거니까 여기서부터 4cm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6cm 와서 체크 여기서부터 8cm 체크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로 15cm 정도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넓이는 2cm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2cm 15cm 이렇게 놓고 여기는 6cm 여기는 8cm 여기는 4cm 이렇게 해서 웨이브슬 주머니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우리 안단은 A점에서 5cm 가시고요 여기 중심에서 8cm 가서 선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끔 연결 자 뒷목도 마찬가지죠 5cm 가고 8cm 내려서 연결 자 이렇게 안단까지 다 치면은 우와 패턴 요거 잘라낼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2cm 다시 올라가야 돼요 자 앞판하고 뒷판하고 우리가 옆에 부분에 다트가 있기 때문에 2cm를 올라가서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2cm를 올라가서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줄게요.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2cm만큼 여기 부분에 MP 2cm를 이렇게 다트를 잡아주셔서 찝어줄 거예요. 와, 겁나 어렵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뜨면 되고 제가 빠르게끔 한번 잘라볼게요. 자, 소매를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와! 패턴 겁나게 어려울 줄 알았더니 도전해볼 만한데 레글런 항상 림바가 떴던 거니까 내가 좀 봐와가지고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노치드도 근래 많이 좀 했기 때문에 천천히 내가 한 영상 10번 정도 돌려보면서 뜨면은 충분히 뜰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필 느낌이 오시죠. 느낌이 오시면 돼요. 천천히 보시고요. 그래도 저 옷은 입고 싶은데 림파 나는 림파가 말하는 거 1도 안 들어와.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 요 밑에 철원 패턴 올려놨으니까요. 구매하셔가지고 내가 뜬 패턴도 비교해 보시고 아니면 내 사이즈 맞게끔 조금 수정해서도 입어 보시기 바래요. 자, 봉제는 제가 요즘에 말 봉제로 하죠. 말로 봉제를 하는 건데 순서, 왜냐면 요 순서만 잘 알고 계시면은 봉제는 항상 어떤 옷이든지 똑같은 패턴으로 봉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순서만 잘 알고 계시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매번 옷 만들 때마다 옷 설명 드릴 때마다 항상 하는 멘트는 똑같아요. 1. 재단을 한 다음에 2. 늘어나는 곳에는 심지나 다트테이프를 붙여줘라. 그죠? 자, 그럼 늘어나는 곳에 어디까지? 전편, 앞판 다 붙여주세요. 늘어나면 안 돼. 앞판 다 붙여주세요. 안단 다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목 부분에 늘어나지 않도록 다대테이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머니 부분에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밴드 부분, 밑에 부분에 5cm짜리 띠 같은, 5cm 같은 요 밴드 넓이에다가도 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 정도 심지를 붙였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재단하고 늘어난 곳에 심지나 다대테이프 붙여주고, 세 번째는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을 만들어줘라. 오늘은 웨이프솔 주머니가 있네요. 웨이프솔 주머니가 있다 보니까 웨이프솔 주머니를 양쪽으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봉제를 할 거예요. 앞판, 뒷판, 옆선을 연결을 하세요. 그 다음에 소매 위에를 박아주시고 소매 안에를 박아주시고 몸판이랑 소매를 연결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형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카라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안단을 기역자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고, 자, 안단을 연결시켜주신 다음에 카라를 안에 넣어서 한쪽 박아주시는 거예요. 노치도 박는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매 박을 때 날개를 같이 만들어 놓은 애를 물어서 같이 몸판이랑 박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밑에 안감을 넣고 그 다음에 밑에 밴드를 달아주시면 끝. 말로 하면은 하루에도 한 천 개를 만들 것 같아.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천천히 그러니까는 차곡차곡 제가 말한 대로 하면서 어떤 부분을 잘 모른다 그러면 그 부분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잠바를 하나 갖고 왔어요. 봄잠바를 하나 갖고 왔어요. 꽃놀이 갈 때 꼭 필요한 봄잠바를 가져왔는데 너무 예뻐요. 지금 돼 있어요. 너무 예뻐요. 요 디자인의 봄잠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요. 좋아요, 구독을 꼭 해놔야지 다음 시간 올라오자마자 여러분들이 받아서 바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림바는 그럼 다음 주에 더 예쁜 옷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